울진은 지난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최악의 수해를 겪었는데요. 울진 읍내 등 상습 침수 구역 네 곳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 피해 복구와 침수 예방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진에 555mm의 물폭탄을 쏟아낸 태풍 미탁. 주택과 상가 등 1000곳 이상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집계된 재산 피해만 5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대가 낮은 울진 읍내 등 일부 지역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계단에서 폭포처럼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 모든 물건이 엉망진창 길바닥에 다 나가 있었어요. 이에 울진군은 울진 읍내를 비롯한 네 곳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며 배수 용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읍내 배수 펌프장의 경우 2,000톤가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시간당 50mm의 강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다음 달 준공 계획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연호촌과 남대천 등으로 물을 빼내 읍내 침수를 막겠다는 계획으로 50년에 한번 있을 폭우에 대비해 설계했습니다. 울진 읍내 지구의 가장 낮은 곳에 유수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수지는 2,000톤 규모로 집중호우 시 빗물을 지하로 유입하여 분당 210톤을 연호촌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어 우체국 주변의 주택 및 상가의 침수 지역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와 함께 울진 월변 지구와 평해 후포의 상습 침수 구역에도 각각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 4월쯤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500억 원을 들여 배수 펌프장 4개를 새로 설치하고 취약한 갈로도 6km 이상 손본 만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웬만한 이런 피해가 왔어도 충분히 이제 배수가 되고 이런 침수 지역은 발생되지 않는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서 이거 지금 4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다 공사가 끝납니다. 끝나면은 앞으로는 이런 재해에 대한 이 피해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태풍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 배수펌프장과 같은 시설 의존도 역시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해졌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